새 생명이 자라난다 말씀을 들으므로 기도를 드림으로 찬양을 부르므로 헌금을 드림으로 자라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나님이 주실 평안으로 살길 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기간인데 이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우리 호산나 하면서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할 때 우리 호산나 우리 예수님 환영합니다. 호산나 찬양.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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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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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다 찬양하라 찬양하는데 이번에는 우리 다른 호산나 찬양 한번 배울게요. 와 예수님 내 편 믿어 마시네. 나 믿어 예수님 믿어 마십니다. 바쁜 일 멈추고 바쁜 일 멈추고 내 발로 뛰어.
번 더 시작합니다. 우리 바쁜 일 멈추고. 감사합니다. 왕의 왕이 되신 주 호산나 호산나 찬양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옵소서. 새 생명이 자라는 땅 말씀을 들음으로 기도를 드림으로 찬양을 부름으로 궁금도 잘 드림으로 예배도 잘 드림으로 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와, 오늘은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거예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 와, 붕붕붕 차나 오토바이를 탄 게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탔네요.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볼까요? 말씀 속으로 가봅니다. 마가복음 11장 9절 말씀입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 이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마가복음 11장 9절 말씀. 아멘. 말씀. 이런 일이 있었대요. 당나귀와 왕. 유월절이었어요. 예루살렘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올리브산의 한 언덕에 오르셨을 때 두 제자에게 부탁했어요. 내가 탈 나귀를 찾아오거라. 어? 저기 가서 어린 나귀 새끼를 하나를 찾아오라고 했어요. 그 주인이 왜냐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씀했대요. 제자들이 나귀를 찾아와 그 위에 겉옷을 얹었어요. 예수님이 나귀 위에 올라타심으로 보아라 너의 왕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는 성경의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리고 또한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기억하고 그분을 따랐지요. 그들은 겉옷과 종려나뭇가지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 위에 펴고 경배했어요. 그때 흔들었던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예요. 그래서 종려나무를 생각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으로 오셨지만, 어허, 내가 왕이야. 어허, 내가 세상을 다스려. 내가 너희를 구원해. 이렇게 우와 교만하거나 무례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겸손하신 모습으로 왔대요. 어떤 모습으로 왔다고요? 겸손하신 모습으로 왔대요. 그 겸손하심이 바로 나귀를 대언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30살까지 자 성장하시다가 30살이 되는 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30살까지 있다가 30살 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몇 년 동안 복음을 전했나 보면 3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대요. 마지막에 십자가 가시기 전에 어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냐면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지금 배우고 있는데 출애굽기쯤 가면은 이 유월절 얘기가 나와요. 그 바로가 그 애굽의 왕이었던 그때에 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바로에게 열 가지 재앙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고 이제는 떠날 거다라고 하게 된 그날 밤에 와 마지막 재앙이었던 첫 열매, 첫 자식이 죽게 되는 어둠의 권세, 어둠의 영이 올 때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를 문설주에 바르며 그 영이 그 아이를 죽이지 않게 한다고 해서 유월절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이라는 것을 구약시대에서 시작했던 그 절기를 신약에 와서도 계속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를 데리고 와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할 텐데 그냥 갈 수 없다 생각해서 두 명의 제자를 불러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고 했어요. 누가 물어보면 주께서 예수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했대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마을로 갔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린 나귀를 끌고 왔어요.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어린 나귀를 타자 예수님은 와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는 와, 자기의 겉옷을 펴서 길에 덮었어요. 그리고는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죠. 그때 와 나뭇가지를 흔들었던 나뭇가지가 대충 뭐냐면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는데 뭐라고 외쳤냐면 따라합니다. 호산나. 뭐라고 외쳤다고요? 호산나라고 외쳤고 와 딩동댕 완전 빠르게 얘기하는데 누가 크게 하는지 외쳐보자. 호산나! 와 두 손 높이들 뭐 호산나! 호산나 뜻이 뭔지 봤더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호산나 뜻이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백성들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의 기쁨으로 환영했어요. 우리 집에도 한 아기가 있어요. 준영이 기분 좋나? 준영아 호산나. 준영 호산나. 준영아 호산나. 호산나. 준영아 호산나. 준영이 형아예요. 준영아 호산나. 아빠 호산나 하면 준영이가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뭐라고? 호산나. 또 안 되네. 호산나 해주면 해줄게. 시작.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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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난다 하지 말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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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예. 호산나. 응?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하나 둘 셋 넷 호산나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불러볼까요 어린 양의 찬양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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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줄게 보자 호산나 하면 이거 줄게 호산나 오자 뭐가 없어 호산나 호떡 호산나 호이따 호산나 호산나 해봐 호산나 호산나 해봐 끝까지 아빠는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싶었죠 됐다 먹고 마자 다 치우자 호산나 그냥 호산나 하면 딸기 줄게 이거 해줄게 호산나 호산나 해줄게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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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이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호산나 주님을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기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가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시온의 백성아 기뻐하라 예루살렘의 백성아 즐거이 외쳐라 보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분은 의로우시며 구원하시는 왕이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나귀를 타신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라고 스가랴의 말씀이 말씀했어요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대로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돌봐줬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겸손한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바로 그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도 겸손하신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나도 예수님처럼 겸손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왕이야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의시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잘하는 친구에 대해서 칭찬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형제지간에도 뭐 하나 더 먹으려고 막 애써고 막 얘 막 할 것 없이 내 마음에 호산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항상 겸손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를 뽐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친구들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친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새 생명이 말씀을 들음으로 기도를 드림으로 찬양을 부르므로 헌금을 드림으로 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